예. 아우, 오늘도 이렇게 다 오셨네요. 자, 일단 154페이지에 오늘 토양 공기하고 토양수 오늘 또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뭐, 토양 공기하고 토양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공기하고 다른 점, 토양 공기하고 좀 다른 점, 그거 간략하게 좀 쓰여 있는 거고, 그다음에 토양수에서 관련해서 좀 어려운 파트는, 그 시험에 나오는 거는 토양 수분의 특정 함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많이 이제 시험에 문제되고, 또 토양 수분 함량을 측정이라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이두 가지 포인트만 생각하시면서 이 파트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토양 공기 먼저 154페이지, 즉, 그 교재에 토양 공기 조성부터 보겠습니다. 토양 공기가 대기와 다른 점은 뭔가, 관계 습도가 100%에 가깝다. 그러니까 관계 습도가 나름대로 100%에 가까우며, 그리고 또그 밑에 다음 두 번째 줄에 보면 토양 중에 이산화탄소는 산소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높으면은 산소는 낮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반비례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토양 공기의 일부는 용액에 녹아서 산소는 이제 산화 반응에 이용이 되고, 또 이산화탄소는 광물 성분을 용해시킬 뿐만 아니라 토양의 pH도를 낮춘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미치는 건 아니고, 이산화탄소가 물론 그 CO2가 물에 녹아가지고 탄산이 돼가지고 그 탄산 형태로 이제 그 여러 가지 광물 성분을 용해시키거나 뭐 pH를 낮추는 쪽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겠죠. 낮춘다. 그리고 또 토양 공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이유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런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토양 미생물의 활동과 번식, 그리고 또 작물 뿌리의 호흡으로 그런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그 석회 물질의 시용으로, 그러니까 작물 뿌리의 호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방출, 또한 뭐가 있냐면 석회 물질의 시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그런 유리, 그리고 또 논토양의 그런 환원 상태로 인한 그런 공기 유통의 불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CO2가 이산화탄소 축적이 된다. 그러니까 조금 쭉한 번에 말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끊어가지고 뭔가 좀 객관식 문제 유형으로 맞춰가지고 좀 해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토양 미생물의 활동과 번식에 의한 그런 그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 또 하나는 작물 뿌리의 호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증가, 또 하나는 석회 물질의 시용으로 인한,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논토양의 그런 환원 상태로 인한 그런 공기 유통의 불량, 이런까지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토양 공기의 유통 해가지고, 토양 공기 유통의 불량하면 작물의 호흡에 영향을 주므로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산소의 공급이나 이산화탄소의 배제에 의한 토양 공기의 교류가 중요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가보면 토양 공기 유통은 이제 어떻게 토양 공기 유통이 이루어지느냐. 이제 그 다음 밑에 줄에 나와 있는데, 토양 공기는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공기 자체의 그런 그러니까 확산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확산에 의한 그런 공기 유통이다. 그걸 일단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소괄호 3번에 토양 중에 일어나는 가스 이동은 대부분이 확산에 의한 것이다. 또한번 나왔네요. 그다음에 이것은 각 기체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된다. 다시 말하면 농도가 진한 대기 중에 산소가 토양 중에 이동하고,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는 토양에서 대기로 날아간다. 자, 토양 공기 유통은 토양의 전 공급량이 지배되므로, 공기 유통을 조정하려면 경작지 토양의 입단화, 그다음에 하층토의 그런 심경 등으로 이렇게 공급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중에 가스 확산 속도는 토양 공급량의 그런 제곱에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한다. 그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155페이지 그 토양 공기 유통과 토양 생물 쪽 보겠습니다. 그 미생물의 활동에 있어서 공기의 유통이 불량하여 토양 중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호기성 토양 미생물은 그 유기물 중에 그런 산소나 무기산화물 중에 산소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유기체 산소나 아니면은 그런 화합체 산소를 그런 이용하여 활동 번식하게 된다. 따라서 토양 중에는 그 아황산이라든지 황화수소, 또 아질산 이런 것들,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환원성 유해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들의 농도는 이제 낮더라 하더라도 잘못 사용해 줘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호기성 미생물의 활동과 번식이 억제되면 유기물 또 황, 지수 등의 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공중 유해질소 고정균인 그런 근류균이라든지 단독 질소 고정균인 그런 아조토박터 등은 질소 고정 능력이 줘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나올 거는 이제 공중 유리 질소 고정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류균이 나오는데 이런 이제 그 공중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오늘 처음 판서를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렇게 질소가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질소는 식물이 직접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식물은 어떤 형태만 질소를 이용할 수 있느냐? 일단은 이런 질산태 질소라든지 질산 형태의 질소라든지 아니면 이런 암모니아 형태 이런 형태로만 이 두 가지 형태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분자상의 질소, 그러니까 분자상의 질소를 이용할 수 없다. 근데 이런 분자상의 질소를 이제 식물이 이용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어떤 이런 것들을 이런 걸로 바꿔주는 그런 단계,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공생 관계에 있는 그런 근류균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중 유리 질소 고정균 해가지고 이제 이 근류균이라고 여기 하나 적어 근류균. 다른 말로는 이렇게 이제 뿌리오 박테리아라고 자 이렇게 뿌리오 박테리아라고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적어보자면 이제 이런 소금이다 이렇게 이런 리조비움 속 이런 리조비움으로 시작하는 그런 이런 뿌리옥 박테리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얘들은 공생이다 공생 식물과 함께 공생 관계이다 그러니까 자 근류균 뿌리옥 박테리아 그 다음에 리조비움 이거 거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얘들은 공생 관계이다 즉 뭐랑 공생이냐 함께 사느냐 실제 식물이랑 함께 이제 기주식물이라 하는데 그런 식물들이랑 함께 사는 거고 그럼 공생관계가 아닌 게 또 있습니다 이런 공생관계가 아닌 건 뭐냐 뭐가 있느냐 하나는 이제 아유 글씨가 좀 잘 자 아조토박터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자, 아조토박터랑 이 클로스트리듐은 공생 관계가 아닙니다. 얘들은 공생 관계가 아니고, 이제, 뭐, 단서다. 그러니까, 혼자 산다. 얘는 뭐, 공생, 얘들은 단서, 이렇게 말하는데, 자, 아조토박터랑,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듐은 역시 이런 분자상의 질소인, 이렇게, N2, 이런 애들을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질산태라든지, 그런, 암모니아태로 바꿔주긴 바꿔주는데 얘들은 이제 공생관계가 아닌 그런 단서다 혼자 독립적으로 사는다 이렇게 그거 일단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조토박터는 얘는 호기성이고 그러니까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호기성이고 그 다음에 이 클로스트리듐은 이제 혐기성이다 그러니까 얘들은 얘는 식물이랑 같이 함께 사는 그런 공생 관계고, 얘들은 식물이랑 함께 사지 않는 그런 혼자 사는 그런 단독으로 하는 그런 이제 질소 고정 세균인데, 얘는 산소가 있는 호기성이고, 얘는 산소가 없는 그런 혐기성이다. 이게 좀 중요하겠죠, 일단.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 그러니까 자, 일단 다 적으셨으면, 자, 그러면 공중 유리 질소 고정균인 그런 근류균이나
단독 질소 고정균이 아조토박터나 아니면 클로스트리디움, 거기 안 나와 있네요. 클로스트리디움이. 클로스트리디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질소 고정 능력이 이제 그 저하된다 해가지고 이 클로스트리디움은 호흡기성이 아니고 혐기성이니까 공기가 없는 조건에서는 뭐 그렇게 지장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아조토박터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성이니까 아무래도 저하가 된다. 그 다음에 토양 공기 유통이 불량한 과습 상태의 중점 토양에 부식화가 잘 되지 않은 미숙퇴비를 다양 시용했을 경우에는 유기물의 분해가 늦어지고 그다음에 환원성 유해물질이 생성되어 작물 생육이 저해 된다. 여기서 환원성 유해물질 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거는 H2S 황화수소 네, H2S를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작물의 생장 봐가지고 자 공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작물의 생장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걸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토양 공기 유통이 불량하면 즉 공기가 없으면 양분을 흡수하는 작물 뿌리의 발달이 어려워져서 정상적인 생물 작물 생육이 억제가 된다. 그 다음에 작물 뿌리가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려면은 산소가 필요한다. 왜 산소가 필요하느냐 역시 그런 호흡을 통한 그런 호흡을 하게 되면 ATP를 만들게 되고 그 ATP를 통한 그런 능동수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작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뿌리 같은 경우도 ATP가 만들어져야 거기 ATP로 인한 능동수성으로 무기 양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다른 어떤 양분들을 흡수하게 되니까 물은 능동수성이 아니지만 기타 무기 양분들은 능동수성으로 ATP를 필요한 능동수성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산소가 필요하다. 자, 공기 유통이 불량하면 양분을 흡수하는 작물 뿌리의 발달이 어려워져서 정상적인 생을 얻어주고 그 또 산소가 일단 필요하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 뿌리 거기는 그냥 일단 생략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시험에 그렇게 나올 만한 소지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 자 일단 그 ODR이라고 나왔는데 ODR이 뭔가 ODR은 산소 확산률입니다. 산소 확산률 ODR은 산소 확산률이고 그러면 참고로 자 자 옆에다 하나 적어 ORD는 뭔가 그러니까 ODR은 산소 확산률로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이 ORD는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그 화학 이제 그 화학성 그러니까 그 화학 파트에 그러니까 공막이 되는데 얘는 자 석회 소유량 측정법입니다. 석회 자 ORD는 석회 소유량 측정법이다. 그러니까 헷갈리기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 게 그 ODR이랑 ORD는 일단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혹시 객관식에서 문제 정말 이렇게 답 안 보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또 하나 적어줘야 될 게 자 산소 확산률 그러니까 산소 확산률 다른 말로는 ODR이 자 ODR이 높은 수치다. 자 ODR이 높은 수치다 그러면 뭘 뜻하는 건가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ODR이 높으면은 일단은 그 호기 상태다. 호기 상태. 그러니까 호기 상태라는 거. 그다음에 낮은 수치면은 일단은 혐기 상태다. 그러니까 공기가 부족한 상태다. 산소가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 옆에다가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그 적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ODR이 높은 수치면은 호기 상태고, 그다음에 ODR이 낮은 수치면은 혐기 상태다. 그리고 ODR과 다른 게 ORD가 있는데 ORD는 석회 소유량 측정법이다. 좀 다른 전혀 다른 거다. 자, 그 다음에, 양분의 흡수와 관련해가지고, 토양의 공기 유통 분량은 작물 뿌리의 호흡을 줘야 해요, 역시. 작물 뿌리의 호흡을 줘야 해요. 물이나 무기 양분의 그런 흡수를 억제하게 되는데, 또한 수분 함량이 많으면, 칼륨이라든지 칼슘의 함량은 감소된다 해가지고, 옆에 하나 적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적어주시냐면, 이제 혹시나, 일단 자 어떤 순으로 그 양분 그러니까 흡수하는 순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순으로 흡수하는 게 커지고 점점 낮아지는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저해를 받는 그런
그런 성분들. 그러니까 일단 적으면 자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칼륨 그 다음에 인 자, 그, 일단은, 가장 먼저 많이 흡수가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이 H2O, 그러니까 오히려 H2O가 가장 많이 흡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칼륨, 인, 그 다음에 규소까지. 이 순서는 일단 여러분이니까 그냥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순서를 혹시 적어라 할 때 가장 많이 흡수되는 게 바로 이 수소, 그 H2O, 물이 결국 많이 흡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 수분 함량이 많으면 여기 보면은 양분의 그러니까 양분의 흡수 파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토양의 공기 유통 분량에 있어서 토양의 공기가 많이 부족하다. 토양의 공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공기가 부족하다. 즉 공기가 부족하려면은 물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습하다는 말입니다. 과습. 그 다른 말이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많다, 과습하면은, 작물뿌리의 호흡을, 이렇게 저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흡수가 저해되는 게 뭐냐? 바로 이거다. 그니까, 그, 스페를 받으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니까, 재배학 시간에도 많이 연구한 데서 나오는데, 이게 수분이 스페를 받게 되면, 그니까, 토양에 과습하게 되면은, 물은, 토양 내에 정말 넘치는데, 물이 넘치는데, 오히려, 가장 저해를 받는 건 바로 H2O다. 왜냐?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작물 뿌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니까. 호흡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흡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저해를 받는 게 바로 H2O. 이 물을 가장 많이 흡수를 많이 못 하게 되고 그다음에 칼륨. 그다음에 인산 정도. 이렇게 순서대로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표 있네요. 표 거기서 자 토양 성분의 산화 및 환원 상태 해가지고 자 이런 각각의 탄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아니면 이런 황 이런 것들이 각각 산화 상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아니면은 환원 상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이 그 형태들을 좀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탄소는 산화 상태는 어떤 산화 상태는 이산화탄소다. CO2가 바로 산화 상태고, 그 다음에 환원 상태는, 이산화탄소의, 그러니까 그 탄소 성분의 환원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CH4입니다. 그, 걔가 메탄인데, 메탄 딱 보면은, 아, 얘는 환원 상태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질산화 작용을 받아가지고, 질산화, 그리고 산화 작용을 받아가지고, 이런 질산화 상태가 되고, 얘가 환원이 되면, 이제 분자상의 질소 N2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NH3 이런 암모니아 그러니까 암모니아 형태로 되고 그 다음에 황 같은 경우도 산화 형태면은 그런 그 SO4-2가 그 다음에 환원 형태면 환원 형태를 많이 봐야겠습니다. 환원 형태는 H2S 이런 형태가 된다. 그 다음에 철 같은 경우에는 산화 형태는 그런 철 플러스 3가고 그 다음에 환원이 되면은 그 전자 하나를 받아가지고 철 2가가 된다.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기 유통의 조장 어떻게 하면 공기 유통을 조장할 수 있느냐. 자 토양이 입단하다. 자 유기물, 석회물질 및 그런 토양 계량제 즉 아크릴소일 같은 거 저번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아크릴소일 같은 이런 것들을 시용하게 되면 토양의 입단을 도모하여 토양 공급량을 증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유기물을 시용한다 했는데 여기서 유기물은 그냥 유기물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미숙 유기물로 바꿔주세요. 미숙 유기물. 자, 미숙 유기물은 다른 말로는 이제 좀 탄진율이 좀 약간 높은, CN율이 높은 그런 미숙 유기물을, 시용하게 되면 토양 공급을 증가시키지만 대신에 작업이 곤란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미숙 유기물을 시용한다. 여기까지 일단 알아주시고. 왜 미숙 유기물을 시용하느냐. 우리가 토양 물리성 파트에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을 일단화 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1차적인 그런 토양 그런 입자들 토양 그런 그 토립들 이런 것들을
2차적으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런 입단화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그 부속 유기물보다도는 미숙 유기물을 우리가 시용해야 한다. 항상 돌려서 나오는 게 부속이냐 아니면 미숙이냐 이렇게 돌려서 나오는데, 입단화는 항상 미숙입니다. 그러니까 미숙 유기물을 시용을 해야 이제 토양 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미생물들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 토양 입단화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유기물을 시용한다 했는데, 여기서 미숙 유기물을 시용을 하게 되면은 토양 입단화를 한다. 그리고 자, 이제 미숙 유기물을 시용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나마나 그 다음에 나오는 질소기하 현상이 나옵니다. 질소기하 현상. 자, 일시적으로나마 질소기하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여기까지 일단 했는데, 자, 그러면 질소기하 현상이 뭐냐?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토양학이 그냥 토양학이 아니라 원래는 토양비료학인데, 토양비료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토양학 플러스 그 다음에 비료학인데, 비료학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자, 그 범위가 넓지만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일단 질소를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그다음 질소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물어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NPK라고 일단 인산을 물어보고, 인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칼륨, 그 다음에 황까지. 그러니까 NPK, 그 다음에 황까지만 여러분이 거기 범주를 정해놓고 토양 비료를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소라든지 인산이라든지 그런 칼륨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공부하겠다 그러면 황까지만 여러분이 그 토양 비료학을 좀 파트를 정해놓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질소와 관계된 거는 여러분이 항상 공부를 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질소 기하 현상이 뭔가, 자, 질소 기하 현상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필기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필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소 기하 현상이란 뭐냐. 자, CN율입니다. CN율. 자, 이게 탄진율인데, 탄소하고 질소의 그런 비율입니다. 얘는 상대적인 거니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이런 CN 레이시오라고 해주고, 탄진율인데, 자, 탄진율이 높은 유기물이, 적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탄진율이 높은 유기물이 토양에 가해지면, 토양 중에 자, 여러분 항상 공부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뭘 뜻하는 건가? 얘는 질소긴 질소인데 암모니아 형태의 암모니아 태 질소고, 얘는 질산태 질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같은 질소인데 얘는 암모니아태 질소고 얘는 질산태 질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런 말이고, 그러니까 적을 때, 자, 탄진율이 높은 유기물이 토양에 가해지면 토양 중에 암모니아태 질소라든지 아니면 질산태 질소는 미생물 세포의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기 때문에, 식물은 한때나마 질소 부족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걸 뭐라 하냐? 질소 기하 현상이라 합니다. 질소 기하 현상.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그 탄진율이 높은 유기물이 토양에 가해지면 토양 중에 그런 암모니아태 질소라든지 아니면 질산태 질소는 미생물 세포의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기 때문에 식물은 한때나마 질소 부족을 일으키게 된다. 지금 이제, 자, 이렇게 탄진율, 이렇게 CN 레이시오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유기물은 항상 탄소하고 질소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결합체입니다. 결합체. 근데 미생물이 탄소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이 활동하는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질소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의 그런, 자, 이 질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성물질. 자, 미생물은 질소는 구성으로 쓰고, 그 다음에 탄소는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탄진율이 높은, 탄진율이 높다 그러면은 탄소는 많은데, 그러니까 즉 에너지원으로 그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탄소는 많은데 거기에 반해서 질소가 낮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그런 구성원으로 써야 하는 질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토양 중에 있는 그런 질소 같은 경우, 토양 중에 존재하는 그런 질소들을 미생물들이 정말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필요로 하게 되다 보니까 걔들이 질소를 다른 식물들이 못 쓰게끔 자기들이 끌어와가지고 자기의 구성 물질을 써버리니까 한때나마 일시적으로나마 그런 그 식물과 함께 경합을 하게 된다. 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원은 충분한데 대신에 구성원으로 써야 한 그런 질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질소가 토양 중에 있는데 이 질소를 미생물들이 자기의 구성물질을 써버리고 대신에 식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부동화 시켜버렸다. 그런 게 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질소 기하 현상이다. 그 다음에 자, 배수 작업 봐가지고 배수 작업. 자, 배수 작업은 표면 배수와 그 다음에 수직 배수가 있는데 여기서 수직 배수는 그냥 암거 배수라고, 암거 배수를 바꿔요. 암거. 자, 암거 배수라고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자, 암거 배수는 뭐냐. 지하 수위가 높아 토양 공기의 대부분이 포화되어 있어서 공기의 이동이 느리고, 그 다음에 유해가스가 집중될 때에는 그런 암거 배수를 통해서, 암거 배수라는 거는 밑에 토양이 있으면 이렇게 쭉 수직으로 이렇게 뭐, 관을 하나 이렇게 쭉 밑에다가 이렇게 쭉 뚫어가지고, 그 일부 억지로 이렇게 그 토양 공기를 조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하수위가 이렇게 높을 때, 토양이 과습할 때, 이런 파이프 같은 거를 밑으로 쭉쭉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 밑으로 이렇게 뭐, 배수를 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자, 경운 작업. 이제 경운을 해주면 토양 공기가 유통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정리되지만 재배적 조치가 뭐냐. 재배적으로도 토양 공기를 이렇게 그 조장할 수 있는데, 유통을 조장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자, 답전유난 재배를 한다. 그러니까 논하고 밭을 이렇게 한 2년에서 3년 정도, 처음에는 논으로 하다가 나중에 2년, 3년 지난 다음에는 밭으로 돌리는 그런 답전유난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담리작이라는 답전자. 그러니까 그런 논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모작이라 하는데, 논이 있으면 거기서 벼를 재배했는데 벼 추수한 다음에 거기다가 직접적으로 그 보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전작물들을 심는 거, 이런 거 담리작이랍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그 다음번에 중점답에서는 이게 휴립 재배를 한다 했는데, 휴립 재배가 막 그렇게 뭐냐, 휴립 재배라는 거는 이렇게 단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같은 경우에서 휴립 재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이랑을 만든 위에다가 이렇게 싹을 키우는 거, 이런 걸 휴립재배랍니다. 휴립재배. 자, 이런 휴립재배를 하게 되면 토양 공기가 좀 유통이 된다.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습한 답, 그러니까 습전, 습전이라는 거는 습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습한 답에서는 휴립 휴파, 그 휴립이란 말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단을 세우고 거기다가 파종하는 거, 휴립 휴파. 반대말은 휴립구파겠죠. 휴립구파. 휴립구파는 뭐냐. 휴립구파는 이렇게 단을 세우고, 구파는 이 안쪽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 안쪽에다가 만약에 파종을 하게 되면은, 얘는 휴립구파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만약에 파종을 하게 되면은, 얘는 휴립휴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물모짜리에서는, 물모짜리 근우기를 한다 했는데, 근우기가 뭐냐, 간단합니다. 그냥 근우기라는 거는 그 어떤 한자어로는 악원, 근우기 꼴 악원, 다른 말로는 말리기다.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물모짜리에서는 이제 논을 말린다는 뜻으로 이렇게 근우기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말린다라는 표현은 아마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오고, 아마 근욱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군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도 알아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파종할 때는 파종 시에
자, 미수 퇴구비를 종자 위에 두껍게 덮지 않는다. 그리고 일곱 번째, 중경을 하지 않는다. 거기 일곱 번째 안 나오는데 중경을 하지 않는다도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자, 토양 수분 들어가가지고 자, 토양 수분에 이제 흡착력 첫 번째 부착력이 나왔는데 부착력이란 뭐냐, 토양 입자하고 그 다음에 물 분자 사이의 그런 관계, 그런 걸 우리가 토양의 그런 부착력이라 합니다. 부착력. 자, 토양 표면에 물 분자에 대한 흡입력으로 그 힘에 의하여 물은 고체와 액체의 계면에 얇은 층으로 강하게 간직하게 된다 해가지고, 여기 파트는 여러분이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보면 응집력이 나오는데, 응집력은 이제 물 분자하고 물 분자 사이의 그런 그 결합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응집력이라 한다.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소괄호 3번에 토양 수분의 흡착력 표시 해가지고, 토양 수분의 흡착력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 토립인데, 이 토양 수분이 얼마만큼의, 이 토양, 그, 토양 입자가 얼마만큼의 수분을 간직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토양 수분의 흡착력 표시라 하는데, 그 단위가 뭐냐. 맨 그 단락이 맨 밑에 나와 있네요. PF 나옵니다. PF. 이게 이제 PF가 단위 수준 높이의 그런 대수치를 취한 그런 거를 우리가, 토양 수분의 흡착력 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PF로 표시한다. 이게 이제 간단한 문제로서 그냥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알아두시고, 소괄호 4번의 모세관 현상 보겠습니다. 모세관 현상. 모세관 현상이란 뭐냐. 모세관 내에 그런 물이 모세관 속을 통해 자유수, 그러니까 일반 지하수. 자유수라 하니까 좀 어렵네요. 그 지하수 표면보다 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모세관 현상이라 한다. 그리고 모세관에 의하여 물이 보유되는 현상에도 역시 부착력과 응집력이 함께 작용한다. 표면 장력. 물의 표면을 잡아당기는 일정한 그런 상태의 장력이 물 대기 계면에, 물하고 대기 계면으로부터 내부로 작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그러니까 물방울이 동그랗게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표면 장력에 의한 거다. 우리가, 저도 맥주를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지만 술 마시게 되면은 맥주가 많이 따랐는데 넘치지도 않고 항상 동그랗게 이렇게 딱 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표면 장력에 의한 건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시험에 나온다 하면, 자, 모세관이 가늘면 가늘수록 모세관 내의 물은 더 높이 상승한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세관이 가늘면 가늘수록 모세관 내 물은 더 높이 상승한다. 그리고 자, 메니스커스가 뭔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메니스커스란 뭔가. 자, 모세관 내부에 형성된 그런 물과 대기 접촉면입니다. 즉 그림을 그려보자면 메스 실린더가 만약 있다 치면 이렇게 모세관 작용에 의해서 물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 면, 이 그림 이 면을 우리가 메니스커스라 한다. 그냥 용어 정도는 알아줘야 하니까. 메니스커스가 뭔가, 물하고 대기의 접촉면이다. 이게 바로 메니스커스다. 그 다음에 토양 수분의 장력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토양에 존재하는 물의 힘은, 그러니까 토양에 존재하는 물의 힘이 작용하는데, 수분 함량이 많은 경우에는 토양 입자에 끌리는 힘이 작기 때문에 지구 중력에 의해서 토양 수분이 배제되어 없어져 쉽게 빠져나가게 되고, 수분 함량이 감소되면 토양 입자에 끌리는 힘이 커지며, 그 힘이 커질 경우 토양 그 경우 식물 뿌리가 수분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자, 이 토양 수분의 장력을 말하는 거고, 토양 수분의 에너지 해가지고 그 토양 수분으로 포화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지하수면보다 낮은 물은 압력을 받게 되고, 지하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수분은 토양에 끌리고 있기 때문에 장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토양 수분의 에너지는 그렇게 좀 표현이 좀 약간 이렇게 와닿지 않네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그 밑에 토양 수분의 포텐셜에 의해서, 토양 수분의 포텐셜에 의해서 항상 물은 이동하게 되는데, 즉 수분 포텐셜에 의해서 물은 이동하게 되는데, 그 수분 포텐셜이 어떠냐. 그 구성 요인을 보자면, 토양 수분의 포텐셜, 즉
좀 지워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수분 포텐셜, 먼저 퇴양 수분 포텐셜을 공부하기 전에 수분 포텐셜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수분 포텐셜이 뭐냐. 일단, 이게 복잡하게 들어가고 어렵겠죠. 뭐, 열역학체의 맥법칙이 들어가서 정말 좀 복잡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수분의 그런 잠재 능력에 의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는데, 그 물의 그런 흐름, 물의 이동은 수분 포텐셜이 일단,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동하게 된다. 수분 포텐셜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토양에 있으면 여기는 식물체가 있고 나중에 대기가 있는데 증산작용을 하게 됩니다. 증산작용. 식물은 증산작용을 하게 되는데 보면 이 수분에 있어서 토양은 수분 포텐셜이 일단 어떻겠습니까? 이 토양에서 물이 식물로 일단 들어가서 식물에서 다시 대기로 나가기 때문에 보면 여기가 가장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분 포텐셜이 높고 그 다음에 식물체를 통해서 나중에 대기로 간다. 이런 형태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증산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분 포텐셜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보면 토양 수분 포텐셜은 뭐냐. 이걸 똑같이 토양에다가 적용시키는 겁니다. 적용시키는 게. 자, 수분 포텐셜에다가 앞에다가 토양만 붙인 건데 토양 내에서도 역시 수분 포텐셜에 의해서 그런 물의 이동이 생긴다. 보면 단위량의 토양 수분이 갖는 에너지 해가지고 보면 토양 수분의 총 포텐셜 해가지고 일단 중력 포텐셜 중력이 낮은 쪽으로 일단 중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일단 자 일단 마이너스 단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해가지고 거기에다 마이너스 값을 한다. 마이너스 좀 적어두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압력 포텐셜은 플러스다. 플러스 값을 항상 나타낸다. 그 다음에 삼투 포텐셜은 우리 삼투압에 관련된 건데 마이너스 값을 낸다. 이렇게 좀 그 정도만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의 그런 합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그 다음에 압력 포텐셜, 그 다음에 삼투 포텐셜에 의해서 토양 수분의 포텐셜이 정해진다. 이제 이 세 가지의 합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너지라든지 기압 그런 건 이제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그 표 보면 토양 수분 장력과 그 일정한 항수 나와 있는데 그냥 거기에 그 대응하는 그런 수치들 하나 저 동그라미 해둘게. 일단 물기둥의 높이가 1cm다. 물기둥의 높이가 1cm다 그러면은 그 pf 즉 토양 수분의 장력이 얼만가 그러면은 0입니다. 0. 그때 0일 때 거기에 대응하는 수분 종류 및 항수가 뭔가 그러면은 최대 용수량이 바로 0입니다. 0. pf가 0일 pf가 0일 때 최대 용수량이다. 거기에 대응하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 기압이 3분의 1 기압이 3분의 1일 때 그거는 이제 pf 값이 2.54다. 토양 수분 장력이 2.54일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이제 포장 용수량일 때다. 그 다음에 그 기압이 1일 때는 언제냐 기압이 1일 때 쭉 대응해보면은 pf가 3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 자 기압이 32일 때는 뭔가 기압이 32일 때는 그 pf 즉 토양 수분 장력이 이제 4.5다. 4.5일 때는 이제 토양 수분 종류 및 항수는 흡수 개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거 일단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일단 160페이지 성분 포텐셜 성분 포텐셜 해가지고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토양 수분 포텐셜의 구성 요인들, 구성 성분들 해가지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중력 포텐셜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압력 포텐셜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삼투 포텐셜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중력 포텐셜이라는 건 뭐냐면, 중력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주어진 위치에서 수분이 저장하고 있는 잠재 에너지다. 즉, 우리가 일반 지하수보다 높은 데 있는 그런 물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지하수보다 높은 데 있는 물은 포텐셜이 플러스 거에 마이너스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하수면 아래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포텐셜이고, 지하수면 위에 있는 것은 플러스 포텐셜이다.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압력 포텐셜이란 뭐냐? 토양 내 수분이 대기압보다 높은 수압을 받고 있을 때 그런 수분이 지닌 압력 포텐셜은 그 플러스 값을 갖고, 수분이 대기압보다 낮은 수압을 받고 있을 때는 그런 마이너스 포텐셜을 갖고 있는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매트릭 포텐셜이 나옵니다. 매트릭 포텐셜. 매트릭 포텐셜은 항상 음의 압력 포텐셜을 나타내는데, 이제 불포화 토양에서, 그러니까 토양이 그 건조할 때, 수분이 없을 때 그런 토양에서 수분은 토양 입자에 흡착되거나 또는 토양 공극의 그런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데, 이에 관계되는 수분 포텐셜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매트릭 포텐셜이라 합니다. 그 기역는 해가지고 나오는데, 니은만 좀, 니은이 좀 중요하니까, 자, 수분이 불포화 토양에 있을 때는 이제 그 토양 빼기 토양 수분 포텐셜은 중력 포텐셜에다가 매트릭 포텐셜이니까, 수분이 불포화했을 때 매트릭 포텐셜이 작용한다, 이 의미를 나타내는 거지, 이 수치가 그렇게, 이 수식이 나타내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이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어렵지만, 그 나타내는 뭐냐면은, 매트릭 포텐셜이라는 거는 수분이 불포화했을 때 매트릭 포텐셜이 작용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삼투 포텐셜. 삼투 포텐셜이 아주 옆에 밑에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 좀 약간 좀 불필요하고 하나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투 포텐셜 해가지고, 자, 용질의 농도에 의해서 한번 적어볼까요? 용질의 농도에 의하여, 용질의 농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그런 물은, 영향을 받는 그런 물의 포텐셜 에너지로, 자, 용질의 농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그런 물의 포텐셜 에너지로 용질이 첨가될수록 감소하며 항상 마이너스 값을 나타낸다. 용질의 농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물의 포텐셜 에너지로 용질이 첨가될수록 감소하며 항상 마이너스 값을 나타낸다. 비교해야 될 게, 자, 삼투 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삼투 포텐셜하고 삼투 압하고는 다른데, 이제 어떤 물이 있으면, 이 세포, 만약 예를 들어서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막 내 원형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여기서 용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물이 안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물이 안쪽에 흐르게 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여기가 수분 포텐셜이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바깥쪽이 수분 포텐셜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즉 용질의 농도가 높아진다, 이 말은 수분 포텐셜은 마이너스 쪽으로 된다, 이 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삼투압은 커지지만 삼투 포텐셜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삼투 포텐셜은 낮아진다. 즉 용질의 농도가 그 높아지면은 물의 수분 포텐셜은 낮아지고, 대신에 삼투압은 높아진다. 이런 차이가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토양수의 종류부터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